목요일 아침입니다. CJB 모닝와이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오성권 리포터와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 예.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나눠주고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날인데요. 아,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의기투합한 성탄절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럴과 반짝이는 트리 장식들. 올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신가요? 행복과 설렘 가득할 날이지만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조금 다른데요. 하지만 코로나도 성탄절의 행복과 선물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전하는 산타 원정대의 미리 크리스마스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 낭만을 더할 눈이 소복히 내린 겨울날, 한 해 중 가장 화려하면서도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올해 연말은 조용하고 한산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이 유독 바쁜 이들이 있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네. 누구시죠? 네, 저희는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기 위해서 모인 스포츠 이벤트 업체입니다. 오, 그럼 오늘 뭐 어떤 일 때문에 모인 건가요? 아,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충북을 비롯해 전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면서 배우는 건강한 스포츠를 알리고 있는 이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다 보니 아이들에게 해맑은 웃음과 선물 모두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찰나 올해는 조금 특별한 산타 원정대를 꾸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비대면 화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산타를 좀 만나면 아이들에게 추억과 기쁨을 주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응답하라 비대면 산타 원정대. 본격 행사에 돌입하기 전 완벽한 행사를 위해 리허설을 마쳐보는데요. 사실 이들도 비대면 산타는 첫 시도이기에 긴장 반 설렘 반입니다. 네. 매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산타 할아버지 역할이 아주 막중하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각오 정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사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적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대면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주려고 제가 산타 할아버지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귀여운 보자 장착으로 아이들 시선 사로잡는 뚱이와 함께 비대면 산타 고고씨! 오늘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야! 자, 오늘 우리 산타 할아버지를 맞이하기 전에 다 같이 캐롤 부르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한번 불러볼 거예요. 다 같이 뚱이를 따라서 캐롤을 불러볼까요? 성탄절이면 늘 울려 퍼지는 대표 캐롤이죠? 아, 아이들 얼마나 좋을까요? 자, 따라 부릅니다. 아, 올해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제가 전에 자주 다니던 키즈카페였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어린이 체육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하게 됐는데 사실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한 자리가 어떻게 좋은 기회 생기게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산타 할아버지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 뚱이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산타 할아버지 크게 불러보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등장하시나요? 아이들이 1년을 꼬박 기다린 산타 할아버지 등장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는데요. 화면 속 산타 할아버지가 그저 신기한 아이들. 좀처럼 시선을 뗄 줄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올해는 비록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너희들을 만나러 왔어.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새해 덕담도 잊지 않고 전해주는데요. 이제는 아이들이 가장 학수고대해 온 시간, 산타 할아버지의 상징 빨간 선물 주머니가 들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할아버지가 선물을 엄마 아빠랑 규정이 몰래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지. 둥이도 같이 출발해볼까요? 같이 선물 찾으러 출발! 성탄절 묘미하면 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불이 나게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선물 찾기에 나선 아이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둘씩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찾았어요. 너무 좋아하네요. 네.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귀여워라. 우와, 크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뽀뽀. 뽀뽀. 선물 감사합니다. 선물은 누가 언제 받아도 행복하죠? 아이들은 찾기 무섭게 개봉 타임. 사실 이 선물은 아이들의 부모가 미리 준비한 것들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알 건 다 안다고요. 엄마 아빠께 감사 인사도 전해봅니다. 엄마랑 같이 산타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선물 찾았는데 선물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앞으로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내년에도 산타 할아버지 만날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럼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 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지루하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정을 또 오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산타 할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들한테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행복이 무락무락 피어오르는 중, 이 기세를 몰아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운동하는 시간인가 봐요. 아, 네. 율동. 엄마 먼저 움직이고 꼭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공 하나로, 줄 하나로 이렇게 즐겁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호탕하게 웃음꽃을 피워가는 가족들 모습에 제가 다 힐링이 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 만나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선물 받으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야, 두 배로 좋았네요. 어머니 오늘 특별하게 산타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났는데요.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데리고 나와서 미안한 마음이 참 컸는데 그래도 마음을 많이 덜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또 저희가 직접 이런 선물을 주는 것보다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주니까 저희가 또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수업도 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선물도 받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원래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안전도 지키고 행복도 전한 일석이조의 시간. 그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비대면 산타 원정대는 이만 물러갑니다. 친구들,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 아, 오늘 대활약을 해주신 산타 할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성공적으로 행사가 끝난 것 같나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사였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걱정했던 부모님들에게도 즐거운 선물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부족한 건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화면 속에서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거 보니까 뿌듯하고 참 준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영상을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 산타 할아버지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자, 할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마음의 선물을 잘 전했고 잘 받았던 것 같아. 할아버지가 내년엔 더 풍성하게 가져올 테니까 너희들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알았지? 할아버지 안녕.
화면 속 한없이 밝은 아이들의 모습을 만나며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은 비대면 산타 원정대. 우리가 만난 아이들이 훗날 또 다른 누군가의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큰 선물과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바람도 전해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행복한 추억을 전달하는 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일단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 계속해서 비대면 체육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고요. 사실 바람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전 국민이 웃으면서 운동하고 만나서 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나이인데 네. 요즘에는 집에서 좀 답답한 상황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비대면 산타 원정대가 해결해 주니까 참 좋네요. 아,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녹화된 영상만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네.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아, 직접 만났던 우리 친구들은 조금 더 특별한 올해 올 한 해의 성탄절이 되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요즘 집에만 있어서 체력적으로 걱정이신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이 그 부모님들의 걱정을 한 번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산타 원정대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산타 원정대의 문을 똑똑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 그 내일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산타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